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느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을 때 어떤 힘을 믿으시나요? 자신의 의지력, 주변 사람들, 아니면 단순히 운명에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 자신을 움직이기 위해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농부 나봇의 심령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과 또 그의 왕비 이세벨은 나봇의 땅을 얻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청지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확고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라고 믿었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청지기적 삶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심령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봇은 자신의 땅을 아합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땅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할지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봇의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명백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단순히 물질적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유업, 그 선물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나봇에게 그 땅은 단순한 물질적 자산이 아니란 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땅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봇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기에 신앙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거절했던 그의 말,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나봇은 그의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 그리고 그 자신에게 이어지는 거룩한 유산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명백한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땅을 아합에게 팔면 물질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손실되는 것이 더 클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봇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원칙과 또 계획을 믿고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재산이나 명예,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원칙과 그의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도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런 나봇의 믿음을 무시하고 또 욕심에서 욕심으로 빠져듭니다. 아합의 마음은 땅을 얻기 위해 나봇을 죽이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얻은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저주를 내릴 것인지 명확했습니다. 즉 그의 불의에 대한 심판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땅과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더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그가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은 대개 악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아합은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아내 이세벨을 이용하여 나봇을 불공평하게 사형에 처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의와 또 부정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아합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반응은 명확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아합에게 미래의 저주를 예언합니다. 저주의 내용은 아합과 그의 후손, 심지어 그의 재산까지 파멸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며 어떠한 죄도 또 무사히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합은 땅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받은 심판과 저주는 그 어떤 땅보다 크고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동은 무조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경우에도 그 욕심과 불의 때문에 그는 파멸과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봇과 아합, 이 두 사람은 청지기와 욕심 사이에서 대조를 보입니다. 나봇은 청지기 전 삶을 살면서 자신의 땅과 그 땅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그의 삶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반대로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로 인해 그의 가문 또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청지기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봇은 그의 땅, 즉 하나님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에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청지기에는 결국 좋은 것이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충실한 종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작은 것에 충실한 자는 큰 것에도 충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봇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충실하고 또 우리의 삶과 의무에 충실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아합이 가져다준 파멸과 대조적으로 청지기적인 삶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기다립니다. 나봇과 아합의 이야기는 청지기적 삶과 또 욕심이 어떻게 다른 결과를 가져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욕심은 잠시 만족을 주지만 청지기적인 태도는 영원한 값어치가 있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봇의 땅은 그의 믿음의 뿌리와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집안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땅을 배정받았고 또 그 땅은 그들의 유산입니다. 그렇게 나봇의 땅은 그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팔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봇은 물질적인 이분보다 영적인 가치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합 왕과 또 이세벨의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고수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봇의 선택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불합리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봇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봇의 선택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과 또 그 뒤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귀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행동에 옮겨야 되는지 나봇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합의 이야기는 잘못의 선택과 또 그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생각하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아합은 나봇을 배신했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 즉 십계명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합은 욕심을 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그에게 엄청난 대가를 차지하게 합니다. 아합의 행동은 그의 가족과 또 민족에게도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잘못된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합처럼 그의 결과가 가족과 민족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두에게 청지기적인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믿음과 가치 그리고 삶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봇과 아합의 삶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책임 그리고 선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청지기적인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하인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미션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청지기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주로 양심과 믿음에서 나옵니다.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 올바른 일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를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청지기가 선하고 충성스러운 일을 했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택을 피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삶은 우리에게 선하고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에 여러 가지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지기적인 삶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하루도 나봇처럼 하나님의 유산에 대해 청지기적인 삶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청지기적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또 주님의 뜻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도 또 충성하게 하시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청지기적인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